준비해 오신 오늘의 건강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? 네, 슈퍼푸드라고 떠 있네요. 예, 네. 맞습니다.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슈퍼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이슈일까요? 예, 그 저희가 요즘 보면 슈퍼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.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이게 요즘 보면은 슈퍼푸드가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죠. 이게 보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를 봤더니 아마 용어에 대한 그 믿음 또 환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슈퍼푸드라는 그 이름은 2004년도인가요? 네. 그때 미국의 그 식품 영양학자인 그 스티븐 플랫박사가 그 장수 지역 14곳을 조사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를 봤더니 한 14개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. 네. 그것을 그 미국 타임지지에서 그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추천한 게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슈퍼푸드에 혹시 뭐 조건이 있을까요? 예, 있습니다. 슈퍼푸드는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하고 틀리게요. 일단 열량이 낮아야 되고 지방의 함량이 낮으면서 네. 그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충분히 많이 있고 또 그 항산화효소라든가 아니면 섬유소가 많은 그래서 소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생체 활성 물질이 많은 식품을 특별히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 몸의 그 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네. 산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노화 방지라든가 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그런 식품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량도 낮고 지방도 낮은 것도 마음에 드는데 뭐 면역력도 활성화되고 예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뭐 슈퍼푸드다 하면 무조건 우리의 건강에 좋다라고 여기면 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그게 이제 슈퍼푸드는요.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게 슈퍼푸드는 다른 말로 하면 장수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. 특히 그 우리가 이제 견과류 같은 아몬드 같은 거를 말씀을 하는데 이 견과류 같은 거는 뭐 1g 정도 되면은 얼마 이게 열량이 되지 않거든요. 네. 근데 어떤 경우는 100g에 한 600칼로리까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. 와.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비만을 유도할 수 있고요. 그렇죠.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죠 설사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일으킬 수 있어요. 또 미국에서도 그 시금치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시금치 성분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또 이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근에 많은 베타카로틴 이 성분이 조심스럽지만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장수 식품이라고 하는 이 슈퍼푸드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